핫브링클 먹을까? 튀김가루 먹어보고 놀랐지? 생각보다 정말 맵네. 불닭과 같이 먹어도 되는 걸까? 걱정되네.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짜잔짠짠.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. 그래, 우리 쿠폰 쓰자. 뭐야 이게? 짐치킨. 나 로스트비프. 로스트비프? 로스트비프 하나랑 짐키친 플레이트 하나랑요. 그리고 포크. 프로틴 치노 커피 맛으로 하나. 네. 감사합니다. 아까. 얘가 모듬. 로스트비프. 로스트비프. 맛있어. 맛있어. 잘 먹었다. 맛있다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핫브링클, 불닭볶음면, 뿌링치즈볼, 뿌링소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, 와, 핫브링클 진짜 오랜만. 제가 이거 언제 먹었나 했더니 2017년 5월이 마지막이더라고요. 그래서 핫브링클과 불닭, 불닭과 뿌링소스, 치즈볼, 불닭, 뭐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해요. 벌써 기대되지 않으시나요?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참, 제가 이걸 먹다가 여러분들의 침샘이 막 자극되는 것 같으면 뭐 하셔야 되죠?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알았죠? 핫브링클 다리 먼저. 이야. 오. 뿌링 핫 이렇게 매웠어요? 오늘 쉽지 않겠는데. 매울 땐 불닭. 이걸 뭐라고 하지? 이열치열 말고 이맵치맵? 맛있는데? 먹을 때마다 새롭고 맛있어. 가슴살 없나?
보고 찍어. 좋은데? 이번에는 그러면 신기하네. 다 괜찮은데요? 마지막 다리 마무리. 진짜 맵다. 불닭이랑 같이 먹었는데도 매운맛이 느껴질 정도면 많이 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짠! 이번에 새로 사본 펩시 제로 슈거 라임입니다. 저희 여운이가 라임 엄청 좋아하는데 라임튜브라고 있어요. 어린이 채널. 짠! 오, 진짜 그냥 콜라 마시는 것 같아요. 그 끝맛에 느끼한 그런 맛이 없는데? 추천! 추천!